국제 결혼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 생활 하면서는 전혀 생각이 일도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원래 드라마나 영화 쪽 엑스트라 일을 주로 했었어요. 아, 엑스트라?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몇 년 전에 터져가지고 그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수행기사를 습득을 했어요. 꿈을 접었네. 꿈을 접고 막. 그렇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 네. 이제 그 생활을 한 1년 하다 보니까 이제 뒤를 돌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서울에서. 연애도 잘 못하시고. 네, 맞습니다. 일만 하고 하기도. 네, 일만 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말씀하셨던 국제 결혼이 이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긴 했네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또 국제 결혼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너무 이제 6일 만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왜 나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진짜 찾으면은 네.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만 보았던 게 제 바로 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제가 혼자 이렇게 제 마음을 이제 도려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아픔을 이제 지금 억울해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야. 기본 정보를 안 물어봤는데 몇 년생입니까? 제 신부가. 신부는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네. 어리네. 본인은? 저는... 괜찮아요, 배드. 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나이 차이 많이 나시는구나. 그러면 그 지금 도망간 네네. 부인은 몇 월 달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중개업체를 통해가지고 이제 여성분을 한 4명, 5명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길래 그 중에서 이렇게 그렇죠. 본인이? 그때가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분의 그 뭐 선택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선택 필요하죠. 여성도 아니, 오케이를 해야 돼. 아, 여성도 네.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하셨는데? 그 4월 29일 날 했습니다. 아, 28일 날 만나서 아, 네. 29일 날 결혼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날? 잠깐만. 초스피드 결혼이네요. 원래 국제 결혼이 약간 이런 시스템인 겁니까, 실장님? 국제 결혼은 예. 사진을 세네 장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남성이 선택을 하고 여성이 오케이 해서 직접 가서 그 여성분을 보고 여성분도 마음에 들어 하고 서로 마음에 들면 다음날 바로 결혼을 하고 예? 예, 보통 이게 4박 5일 안에 이런 게 거의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입국하고 3일 만에 거의 결혼하고 아 진짜로 결혼식을 와, 웨딩드레스도 입고 정말 다 갖춰서 하셨네. 와 아니 저게 결혼식도 저런 예식장이 따로 있나 봐. 국제 결혼 전용 예식장. 뭐. 착하다. 착하게 생겼다. 아직 내면을 못 보니까 인상만 보니까. 그런 애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처음부터. 그래서 아마 좀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29일 날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뭐 같이 지내다가 귀국을 같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일단 신랑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네,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한국 또 시험을 쳐야 이제 한국에 넘어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고요. 약 한 7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4일 날 한국을 입국하게 된 거죠. 11월 4일 최종적으로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입국 당시 모습인가 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온 건데. 맞아요. 저 아내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미리 사놨던 제품, 옷. 미리 사놨다는 건? 이제 신부 입히려고? 그렇죠. 그때 날이 추웠어요, 그때. 11월 4일 날. 하나하나씩 준비를 했었죠. 뭐 옷이든 뭐 가전제품이든 뭐. 공항에서 밖에 나갈 때 입으라고 다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간 거야. 네, 이거 이제 첫날 이제 베트남 음식이라고 이제 시켰는데 손으로 안 되더라고요. 음식을 잘 입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와이프가 온다는데 그 두근두근 안 되면 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모든 걸 이제 준비를 한 단계에서 파티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제 파티에서 이제 애 낳고
이렇게 알콩달콩 하면서 제 딸에는 준비를 좀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건 이제 저만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도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놨던 건데요. 저것도 이제 금전적으로도 지금 솔직히 손해가 많이 났어요. 많죠. 네. 그럼 데미지가 크겠다. 아,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의뢰인분께서는 좀 진심으로 맞을 준비를 하신대. 그렇죠. 그러면 6일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네네. 네네. 뭐 따로 무슨 뭐 얘기 같은 건 한 기억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도 안 했어요? 대화 자체도 안 했습니다. 에? 대화가 안 통해서 그런 건가? 아내가 말을 안 했나 봐. 뭐 대화하려면 이제 누워있든지 뭐 좀 이제 저녁에 산책이라도 나갈 것 같으면 이제 그러면요? 네네.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아, 네네. 네. 우리는 뭐 높아지면서 하는 말인데 혹시라도 네네. 폭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전혀? 네. 아니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시체처럼 누워 있으니까. 네네. 아내분이? 네네네 맞습니다. 출근할 때나 뭐 퇴근할 때 돌아오면은 거의 뭐 시체처럼 누워 있든지. 저렇게 계속 누워 있었대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냐 솔직히. 시체처럼 누워 있지 않으면은 이제 영상 통화에만 빠져 있고. 그럼 11월 4일 날 와서. 네네. 말씀드리면 11월 10일 날 집을 나갔어요? 네, 정확한 날은 11월 10일 날. 가방을 메고 가네요? 작정하고 나가신 거네, 짐을 네. 다 싸서. 아, 그날도 제가 이제 그 모시는 분 거의 모시다 드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9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불은 다 켜져 있고 없었으니 그때 바로 짐작을 했었죠. 아, 갔구나.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멘탈이 완전히 나갔었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야. 마음이 아예 그냥 시집으로 마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 오질 말지, 결혼을 하지 말지. 그러게. 그러면 집을 나간 게 계획적이라 생각하세요?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좀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폭언이나 이제 폭행이. 있었네. 긁는구나, 있구나, 그런 게. 지금 어차피 베트남 쪽 일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 많아요? 엄청 많죠. 아, 실질적으로?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그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고요? 매뉴얼이 있다고 이게? 도망을 목적으로 혹은 이제 결혼 생활 파탄을 해서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위자료를 뜯는 목적에 각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화를 북돋아서 때리게 만들어라 대신에 카메라 있는 곳에서 와 미쳤다 안 당했던 사람들도 이제 당했다고 얘기해서 무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있죠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비자 연장 다 머리 좋네 사람은 믿음이잖아요 또 내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저는 이제 결혼 상대로 여성을 선택을 했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깨져버리니까 마음이 본인이 너무 좀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네. 나갈 때 네네. 본인 물건을 뭐 가져가거나 전혀 없어요 그냥 몸만 나갔네 네. 네, 자기 것만 네 그러니까 일절 물건 손 안 대고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거 다 들고 갔을 것 같은데 이해를 모르겠어 집 나가고 그러면 네네. 그 결혼업체 네네. 문의 안 해봤어요? 환불 요청. 그 잠을 계속 했죠. 근데 이제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는다고요? 네네. 뭐 좀 이따 연락드리겠다. 뭐 잠시 뒤에 연락드리겠다. 뭐 우리가 봐도 뭐 전문적이네. 너무 짧지만 6일 동안 있으면서도 네. 뭐 핸드폰이나 네.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핸드폰도 이제 오늘 해주려고 이제 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바로 뭐 짐 싸들고 나가버리는데. 이거 외국인 등록번호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죠. 지금 아예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거 비자가 지금 F6일 90일 돼 있으면 지금 뭐 불법 체류자 신분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이미 불법 체류가 됐네요. 이미 지를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연락을 뭐
조금만. 혹시 아이디 알고 계세요? 아, 처음에 이게 예. 개인 사생활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눈여겨보진 않았어요.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지인이 있었어요. 이 친구의 뭐 사촌언니라고. 사촌언니라는? 예, 예. 예, 그 언니가 이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예. 이 사촌언니는 저를 오히려 더 나쁜 놈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왜? 뭘 잘못했는데? 사촌 언니가 있어? 통화를 하셨어요? 네. 네. 왜 먹을 거 안 사다주고 왜 옷은 왜 안 사다주냐 추운데. 그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오자마자 옷을 사줬다. 먹을 거 사다 놓고. 그래서 이제 뭐 계정을 알아봤더니 와 SNS도 하고 있네. 놀러다니니까 와 놀러 아 관광 다니고 있네요. 와 이제는 그 결혼하고 돌아가지고 아 그럼 관광 비자 들어오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차단을 시켜버려. 그러면 그 전에 한국 온 적 없지요 여자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리도 모르는 여자가 누가 될 리가 없겠네. 일단 조력이 있었겠네. 무조건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오퍼루칭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나가서 바로 한국 와도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거처가 있는 거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 저 어떻게 여행을 다녀? 이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경우에 빨리 도망가가지고 너무나 계획적인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 그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아까 그 사촌 언니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브로커일 가능성도 있다? 그 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조력자가? 현재 저 알고 있는 결혼업자 분 중에 실제 이 여성을 매칭시켰던 마담이 있었어요. 아, 예. 그 마담이 얘 한국에 사촌 언니 없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사촌 언니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사촌 언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일단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 사람을 알아봐야겠네. 사촌 언니든 아니든 사촌 언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간섭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기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쪽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조력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이 사람 주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지금 이제 쪽에서 경북 자기 신랑은 한국 사람인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인력 사무실을 하더라고요. 인력 사무소? 네. 그 메일들이 쭉 왔었어요. 뭐 보면 여기 주소까지 특정해서 저 너튜브님이 아우 진짜 꼼꼼하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분이 뭐 몇 달 전 방송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제보를 많이 그렇지 주시고. 제보를 맞아요. 많이 받았겠다. 그래도 일단 저는 유흥업소 쪽에 종사자라고 일단 약간 몰아가는 통일을 성은 있고 저쪽 쪽으로 근무를 하는 것 같고 야 아이 참 씁쓸한데 막상 제가 현실에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결혼이라는 게 그분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입었잖아요. 나간 이유가 정녕 나간 이유가 뭐냐? 왜 나를 이용했냐? 그 두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촌 언니 형부라는 사람이 조력자를 의심되어 직접 저희가 찾아가 보기로 했죠. 갔는데 이미 업종이 변경된 상태고 그 주변 상인들한테 물어보니 대표를 한 번 정도 보고 나머지 직원들은 본 적이 아예 없다더라고요. 보통 인력사무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붐비는 곳인데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사무소 사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사촌, 뭐, 형부 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말을 하는데, 저기요. 진짜 미친 사람들이니까 뭔가.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이나 어머, 왜 저래? 어, 사촌이 뭘 만나, 뭘 해요, 지금? 자, 뭐, 전화 막 해가지고. 대표님. 야,
그죠. 저희가 지금 사람을 안 찾고 있는데 결혼한다고 입국했는데 며칠 만에 그냥 집 나가버렸어. 여기서 저희가 길을 어떻게 할게요? 세월호 오늘 베트남에 있어요. 아, 또 따로 있어요? 네, 아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연락창을 적어드릴 테니까 아,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여보세요? 제보가, 제보가 왔나 보네. 만나나? 어? 진짜야? 여기서 일하고 있어? 어? 어? 딱 맞아. 지금 기가 딱 맞아. 네, 네. 5개월 됐다 그랬지. 네. 옆에 한국 온 지. 22, 23살이야. 5개월 됐다고. 어? 어? 진짜? 응? 맞나? 맞아? 몇 시쯤 와요, 대충? 사이에요. 1시에서 2시 사이? 네, 그때 항상 많이 와요. 회사도 잘해요, 얘는. 네, 몇 시에 마감해요, 식당이? 우리는 5시요. 5시. 바쁘지 않고? 네, 네. 고맙습니다. 어째? 장사하는 줄 알고 전역문을 하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공사장 하시는 인부들 위주로 장사하다 보니까 차 세워놓고 뭐 담배한테 피고 그다음에 식당 하나 안 하나 이래 한번 봤는데 그 사이 찍히고 찍히고 식당 안 하는 거 확인하고 에이 안 하네 이라고 그냥 출발 뭐 한 거네. 맞지? 맞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것 같은데 시간대가 딱 마감 시간대니까 그게 약간 스토리 라인을 짜는 거죠 이렇게. 와. 그렇죠. 예측, 어머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하냐. 근데 저거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뢰인하고 얘기할 때 예전부터 도박을 이제 즐겨 한다고 해가지고 도박장을 저희가 이제 돌아보는 게 일단은 1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약간 좀 도박을 어느 정도 좋아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좀 들었기 때문에 근처에 이제 좀 남편이 쓸 만한 곳들을 다 네. 지금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시고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아, 아, 홀더펍. 아, 홀더펍. 아, 홀더펍. 요즘에 많아졌어요. 요즘 많아. 예, 예. 저기 들어가시면은 앉아서 지금 게임 중이신 분들도 다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죠? 봐야죠. 당연하죠. 네. 자, 남편분 과연 어디에 계세요? 혹시 요 분 자주 오시는 건지 알바를 하는지. 처음 보는데.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여기 오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가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원이나 알바나 이렇게 좀 생긴 사람 보셨어요? 아, 처음 보십니까? 네. 아.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무래도 여기 간판을 걸고 하는 홀덤펍보다는 좀 뭐 크게 금액이 이제 오고 가는 약간 불법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좀 무서우신 분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이제 현금을 들고 이제 실제로 도박하는 도박장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와, 와, 이거 진짜예요? 와, 누구네 집이에요, 저렇게? 그러니까 하우스죠. 네, 가정집이죠. 네. 하우스, 하우스. 와, 와, 난 못 가,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서, 지사장님한테. 감독님도 무서워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진짜 몸 조심하셔야겠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사장님이라고 소개로 왔습니다. 아, 어떻게 좀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구나. 아, 예, 맞아요. 야, 누구의 소개로? 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어. 언제 오시라고요? 아, 예. 그 장님하고. 말씀 드리면 된다 그러네. 카메라 있는 거 걸릴까 봐 무서워 죽겠네. 이게 어느 정도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아, 와. 진짜. 와, 이거 진짜잖아. 이거 실제잖아.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그렇죠.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인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죠. 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예.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제 잠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막 두근두근 하셨어요? 네, 예, 저도 긴장 많이 해서 조금 많이 떨리더라고요. 도박을 할 줄 모르거든요. 물어볼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가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치? 얼굴만 보고 싶으면 나오는 예, 거죠. 예, 나오는 거니까. 남편 얼굴 있는지 없는지 아. 잘못 물어보면 누가 네 찾더라 이런 정보가 또 소문 날까 봐. 아, 진짜 오는 손님이라. 그렇죠.